네, 최진욱 팀장의 키워드는 결국 우상향 반도체였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도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디램 가격도 반등을 슬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관련주들 실적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자, 일단 주요 내용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견인해주는 모멘텀은 좀 HBM 수요 증가 부분들이 또 일단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집중 사이클이 좀 몰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일단 디램 3사의 좀 주된 좀 감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좀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재고 픽아웃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 업종별로 주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과거 좀 사이클 반등 국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보통 현물가가 먼저 반등을 해주고 나서 ASP가 좀 반등을 해주는 좀 이러한 순서로 좀 많이 갔었습니다. 보통 현물가가 먼저 반등을 해주고 나서 ASP가 반등을 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적으로 사이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램4가 지금 현재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단가가 좀 높은 좀 디램5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ASP가 먼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현물가보다 ASP가 먼저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빠르게 실릴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좀 디램 ASP 가격 부분들이 반등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순환 사이클이라면은 충분하게 반등 국면이 좀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디램5 효과 부분들과 그리고 반도체의 초입 반등 사이클 구간을 좀 명목을 해가지고 좀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주가 좀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5월 지금 PC 가격 지수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현재로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들이나 PC만 좀 정확하게 잘 넘어간다고 해주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쪽이 그간 좀 쉬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시장에서 주도적인 좀 섹터 사이클이 좀 돌아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볼 때는 현재 좀 업종별로 사이클이 돌아주는 게 일단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지금 일부 좀 들어와 준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분명한 것은 고점 밸류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좀 저평가 국면 혹은 재평가가 좀 들어가줄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3사 감산의 영향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도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강하게 확신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 첫 번째로는 한미반도체를 현재로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AI 산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좀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HBM 수요 부분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한 점유율을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 좀 국내 유일이라고 할 정도로 한미반도체가 직접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HBM의 수요가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매출적으로 당연히 좀 긍정적인 여파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강자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에서는 좀 반등 사이클 국면이 타 업종별로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지금 월별 수주 금액이 전년 12월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가지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시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HBM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이 업황이나 좀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반도체가 좀 확실하게 사이클 국면을 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주도적인 여파 그리고 주도적인 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수급
추세면만 봐도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세로 좀 나가주고 있지만 일부 지금 그간 좀 담았던 매수 물량이 있어서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차례 실현을 해주는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면 되시고 기관과 뭐 보험 투신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3일간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의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고평가로 인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로서도 5일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격도는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주봉상으로 보기에는 20선이랑 이격도가 그렇게 큰 차이로는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한 22평만 이탈을 안 하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DM 수요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반도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받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좀 아비코 점자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AM5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아비코 점자 같은 경우가 좀 DRAM5의 좀 대표 수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좀 실적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2분기부터는 주요 MLCC 업체의 재고 정상화 부분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좀 수동 부품에 대한 재고 부분들이 완화가 현재로서는 주가의 기대감에 실리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업황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고요. 고객 사양 좀 컬도 마지막 단계에 지금 거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여파 흐름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비코 전자가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캐파 확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캐파에서는 좀 우리가 적정하게 좀 절대적 이익률이라든지 그 매출액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사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캐파가 만약에 좀 확대가 된다라는 모멘텀이 더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 증설 모멘텀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외형 성장폭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주가 자체도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좀 낙폭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일부 다시 한번 더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금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고점 밸류 대비해서도 대금이 나간 모습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단기 2평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부 좀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랑 또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 좀 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한 5일선 정도를 이탈을 안 하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한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 전자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키워드 공유를 부장님께도 해드렸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아까 뭐 좋은 종목 두 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또 한번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혜성 DS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전장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된 전장 리드 프레임 관련된 여전히 그쪽으로 매출이 한 65%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요.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 여기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혜성 DS에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리드 프레임 말고도 또 하나 이제 매출처가 30% 이상 나오는 쪽이 여전히 이제 그 DRAM 관련된 패키지 기판인데 DDR5 패키지 기판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단가도 더 올라가고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단가랑 마진이 더 좋아진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도 아마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마 이상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22년 4월 25일 그때 이제 고점이 74,000원대였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 조정받고 올해부터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분위기 워낙 좋고 또 DDR5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봉상 보시면 전고점 충분히 뚫고 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65,000원에서 7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